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도 상당히 뭐 힘들게 보내셨을 것 같고요. 뭐 헛웃음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될수 있고,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는데,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면, 일단 하락 파동 자체가 설마 거기까지 내려오겠냐 했었는데, 그 파동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전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275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했을 때그 포인트가 상당히 멀어 보였거든요. 상당히 멀어 보였지만 지금 거의 뭐 지금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까지 붙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스닥도 잠깐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뭐랄까 이제 하락을 해버리면서 이제 주봉상에 대한 그런 기준 가격은 이탈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하단 자리가 지금 한 6,570포인트 정도 나오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봐야 됩니다. 이 자리까지 조금 열려있는 그런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고, 지금 앞서서 봤다시피 이제 다우 증시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빠졌거든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크게 뭐 빠지기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지금 자리부터 추세적인 부분이 많이 하나 이런 마지노선 자리가 잠시나마 이탈되더라도 그때는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자리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다우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다 왔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밖에 차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불확실성은 좀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여기를 위기로 느끼고 지금 피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걸좀더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준비된 자료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코스피에 대한 부분이고, 그 위에 게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우리가 여기에 빅스 지수가 크게 한번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에 걸맞게끔 지금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왔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조금 과장되게 조금 올랐다고 좀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지금 양봉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 양봉으로 끝난다고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봉 자체가 윗꼬리가 달리는 자리로 바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과하게 지금 하락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경제적인 손실이 이때처럼 그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왔었고, 미국에 대한 회사들도 부도가 난 회사가 있을 정도였고, 대신 이거는 2008년도라는 거죠. 하여튼 지금 2020년입니다. 이 사이에 12년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고, 양적 완화도 이루어졌었고, 초저금리 시대 넘어왔죠. 그걸 혁신적인 시대로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를 해버리고 빠질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좀더 이런 하락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또는 시장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더 냉철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샀으면 하나라도 더 사야 되는 자리지 절대로 파는 자리는 아니다. 지금부터는 한 달이 걸릴 것인가, 두 달이 걸릴 것인가, 내가 이것을 수익으로 어떻게 넘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지, 여기서 두려움에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해버리면 엄청난 후회를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꼭 명심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내 증시도 같이 보실 텐데요. 국내 증시에 대한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앞에서 떨어졌던 것이 2011년도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똑같이 픽셀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다음부터 이제 쭉쭉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자, 지금 이 정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자리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저는 지금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이 양봉 자체가 강하게 형성된 양봉보다는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근래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년 만에 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서울에 왔거든요.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랑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변했죠. 서울 물가도 엄청나게 변했고요. 그때 또 저의 외모와 또 지금 외모도 많이 변했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10년 전에는 뭘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엄청난 그 하락이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주가와 지금은 똑같다는 거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주가가 다시 예전처럼 회귀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자리가 엄청나게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내일 당장에 시장 자체가 또다시 한번더 추가적인 하락이 저는 한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한번 정도는 나오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자리는 상당히 더욱더 과매도관에 들어가는 자리지 절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가족분들하고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자리 자체에서 만약에 10을 산다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20을 산다는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파는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만에 하나 좀더 빠지더라도 그때는 파는 게 아니고 좀더 추가적으로 2를 사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것이 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오늘도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언급이 되면서 금융회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또다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된게 아닙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보고 있을 정부 정책은 아니다. 분명히 뭔가에 대한 조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대신 지금 시장 자체에서 하락 자체가 한번 더, 한번 정도는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실 돌발적인 악재 자체가 이런 원바닥을 찍고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반등보다는 자,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여러가지 다중바닥 형태를 조금 띌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요. 이 또는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이 그래도 마지막에 낮고 조금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서 뭔가가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 내일 당장 뭔가 또 엄청 바뀐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보시는 것보다는 아,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정도쯤이면 바닥이 형성되었겠구나라고 판단한 게 맞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바닥은 형성될 확률은 높으니까요. 자, 그걸 꼭 명심하시면서 급하게 절대 매매하지 마십시오. 꼭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본질적으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사야지만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금 이 자리 자체가 누구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수 있고요.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시점이 엄청나게 개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 내가 너무 이거를 정리를 하고 싶어도 쉽게 못했던 분들은 지금 이 자리가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자, 이쪽은 보시면 안 돼요. 자, 조선,
기계, 철강, 그리고 금속. 예, 평소 때부터 조금 우리가 기초산업군이라고 하죠. 엉덩이 조금 무거우면서 전방산업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우리가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봐야 됩니다. 혹시나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그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뭔가가 새롭게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또 중동계에 대한 이런 유가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지금 시점 자체는 유가 갑작스럽게 또다시 100달러까지 넘어가는 것은 좀 힘들거든요. 이제 바닥을 그냥 다지는 구간 정도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철강이나 금속이라든지 이런 전방산업이나 또는 기초산업군 같은 경우에 뭔가가 크게 수주를 받을 만한 부분 자체가 쭉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경기가 상당히 지금 가라앉는 상황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활기를 찾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반등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말씀드려왔던, 자, 일단은 먼저 반디국시를 봐야겠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왜냐하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 있는 섹터군이잖아요. 아직까지 혁신을 품고 있고, 아직까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기차도 좀 봐야겠죠. 전기차.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터지더라도 결국에는 전기차 업황 자체가 죽는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여기까지 가는 것이 두 달이었는데, 대신에 지금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두달 만에 갈 거가 세 달이 걸리고 네 달이 걸리는 그 차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사회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5G도 봐야겠죠. 예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시점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빠져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때는 좀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BT,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녹색 성장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나 또는 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끌고 갈수 있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 히든으로 자동차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바뀌고 있거든요. 환율에 대한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상당히 다질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너무 힘들고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걸 보시면 되죠. 전기전접 좀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지수가 과도하게 빠졌거든요. 이 과도하게 빠진 상황 자체가 분명히 지금 다시 한번 더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종목군들이 많이 빠져 있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시더라도 지금 자리 자체에서는 이런 유망 종목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좀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포트가 조금은 좀 소외되어 있거나 또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기초 산업군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기회를 틈타 가지고 정말 결단 한번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기운들 내시고, 자,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다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좀더 힘을 내시고 저도 옆에서 항상 서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다시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